내 자책을 하는 건네 욕심대로 안 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건 답이에요. 내가 뭐 자책 뭐 이런 거좀 이런 게 든다. 이거는 네가 갖추지 않은 자가 그 자리에 지금 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갖춘 만큼으로 뭔가를 해야지. 갖춘 거는 작은데. 나는 이걸 갖춘 거는 이만큼인데. 여기서 이걸 이루어내려 그러면 이게 되는 게 잘못이죠. 사회는 절대로 비틀어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사회가 뭔가 비틀어졌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회는 절대 비틀어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0.1mm도 안 틀리고. 당신들 눈이 틀린 거야. 당신들 생각이 틀린 거라고.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어렵게 살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남의 거를 지금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그 뭔가를 전가하지, 내거 잘못이 뭔가를 지금 안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잘못돼도 내 거를 내가 짚어서 풀어나가는 사람만은 절대 잘못이 안 됩니다. 이건 대원칙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건 대원칙이라니까. 이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자책을 하는 거는 내가 모지됨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덜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공부하듯이 하면 절대 자책을 일날 일이 안 옵니다. 그냥 열심히 가세요. 그냥 열심히 가면 돼. 왜 기대치를 네가 왜 가지노? 기대치를 왜 벌써 가지느냐고. 내가 열심히 해서 가면 그거 갈 건데. 이 기대치를 먼저 가지는 사람은 중간에 그 가는 데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가. 그 우리가 기대심리를 가져도 될 때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면 요새 생기는 거예요. 요거까지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를 하겠구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 예? 과거에 우리 이제 지금 저거 선배님들 있죠. 선배님들 지금 전부 다그 회장되고, 뭐 저거 저 사장되고, 그저땅 챙기고 돈 갖고 딱그 이게 제끼고 있죠. 우리 선배들 이분들이 성장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욕심을 내는 대로 다 줬기 때문이에요. 삶이 틀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상황이냐? 상, 중, 하가 정확하게 분리돼 갖고 정리가 지금 가는 세상이에요. 처음에는 상, 중, 하가 없었어요. 그냥 폐허에서 누구든지 주 담는 거 보겠다. 엿는 놈이 임자라. 그래서 장사를 해도 나와가지고 장사를 어째 그런 식으로 했던가 몰라. 뭐 어디 갖고 막 한도라고 그냥 가져와가지고 불어넣으면 막 그냥 팔리면 돈을 주세를 못 해가지고 돈 주체도 못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어디 되노? 가만히다가 잡아야 된게 돈을 하루 종일 돈 버는 거를 밤새도 눈이 빨개가 시달리는 밤새도록 시달리는데 못 다시 시달리는 게라 이게. 그렇게 줬어요. 근데 때가 그랬단 말이죠. 시대가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나는 방법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해갖고, 그뭐 아까 기대치가 어떻고 뭐, 그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 지식사회입니다. 그때는 무식한 사회고. 짚는 놈이 임자라. 지금은. 집을 때 생각해보고 집어야 돼. 지금은, 퍽 집었다가는 너는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이게 시대가 다를 때는 다른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지금 정확하게 뭐든지 다가가야지. 이게 없이 그냥 뭐안 되겠나? 이거 큰일 나죠. 되겠나? 없어요, 지금. 앞으로. 미래는 더 해요.
되겠나라는 사회가 아니라니까. 이 지식 사회가 되는 만큼 정확한 사회가 됐다라는 것이니까 이 가는 방법이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돼, 앞으로. 이게 우리가 실패하면서 성장해온 우리 아날로그, 그죠? 베이비 부모들이 이런 거를 처음에는 뭐, 무식한 사회를 우리가 상대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가 나중에는 3분의 2쯤 끝나고 나서 오늘날까지 한 15년 정도, 20년 오면서는 한 10년, 15년, 이렇게 경험을 할 때는 굉장히 아주 정리된 세상을 지금 우리가 경험해오고 있잖아요. 이걸 정리를 해갖고 후배들이 잘 가도록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제. 응? 그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이 못 밝힌 이 숙제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 지식인들이 어떻게 밝혀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후배들의 미래가 걸려가 있어요. 너희들 사회는 절대 주먹국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만들어주라고 지식을 갖추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기대치 뭐치 그런 거 다 떠나서 그것까지 다 설명을 안 하면 그 너무 기니까 중간에서 뭐 내 이해 안 된다고 조금 이렇게 치지 말고 큰 톨로 풀어나가세요. 절대로 어떤 직장에서도 내한테 직장에 어떤 직함을 줬을 때 너는 공부하러 들어가라.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면 전부 다 다칩니다. 실적에 이주를 두지 말고 공부하러 들어가라. 그러면 그 실적을 내지 않으려 해도 정확하게 네가 올려야 될 만한 실적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공부하는 자세로 들어가라는 거죠. 어떤 직함을 받아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네가 공부에 입각하라 이 말이죠. 공부에 입각해서 네가 거들먹대지 말고 고개 빳빳이 들지 말고 내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이제 과장이 부장됐다. 부장됐으면 부장됐다고 어깨 힘주지 마라 이 말이죠. 겸손하라. 그리고 여기서 또 내한테 주어진 공부가 있으니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혜는 스스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노력하는 자는 스스로 돕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에 앉으려면 어떤 체질이 앉으면 어떠한 일을 해낼 수가 있고 체질마다 다 틀린 겁니다. 직업이라는 게. 그런데 장자리에 이 수체질이 앉으면 아주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우유부단한 게 많아진단 말이죠. 결정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장인데 결정을 하게끔 전화하면 결정을 못 해요. 그래갖고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남 앞에 나가는 건 쑥스러워 못 나가요. 이래가 또 일이 일어나고. 그럼 장자리에 있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면 장자리에 가놔놓고 장에 내가 성격이 안 돼서 못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 얼른 걷어내버려야지. 네가 나와야 돼. 다른 자리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와야 돼. 장에 있으면 이건 해결 안 나. 장자리에 앉으려면 목체질이 최고 적임자고 목체질 그러면 저거죠 태음인 태음인이 장자리에 최고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저왜 팀장 그죠 팀을 이루어 갖고 팀장을 주는 거는 소양인 소양인이 굉장히 적합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저거 소음인 예? 이 사람이 수체질이죠. 요 사람은 장자리를 주면 안 돼요. 장자리를 주면 안 되고, 기술직이라든지, 뭔가 일을 하는 데에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잘 리더 자리를 줘도 이걸 결제를 누가 해줄 수 있게끔 앞에서 누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줘야 돼. 근데 요런 것들을 지금 정리가 잘 안 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앞으로는 이제 요런 것들도 좀 참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리더는 어떠한 체질이 정확하게 맞고 그 체질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 체질에 따라서 역할도 따로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뭐 하는 게 없이 배 나온 사람 있죠. 이렇게 둥지가 해갖고 나온 사람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저 앉아갖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저 뭐 누구 이거 저 왜 그 높은 사람들 만나갖고 이런 거는 앉아갖고 뭔가 이건 좀 잘하거든요. 이게 앉아만 있어도 되는 게라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말도 잘 못하고 뭐 일도 하나도 못하는데 앉아만 있어도 이게 힘이 돼갖고 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니다를 잘못 주었어.